다윗의 시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겪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그의 삶을 참 풍파 많은 세상에서 정말 순항을 했던 그런 인생, 다윗의 인생을 노래한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서 믿음의 그 본이 되는 사람 다윗, 그래서 성군 다윗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가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그가 그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자신의 삶을 가장 굳건하게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졌다, 그것을 지금 찬양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은 쉐마라고 합니다. 그들의 교육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죽 상자에다가 그 말씀을 넣어가지고 매일같이 묵상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그 말씀을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늘 상기토록 이렇게 하죠.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6절 이후부터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강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그것을 늘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은, 이 구약성경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격언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징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한번 상상해보라. 얼마나 허무한가.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같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려면 평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을 때 연주가 잘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기울어진 데서 어떻게 제대로 바이올린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평지 위에서 굳게 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것과 같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어져 왔던 그 믿음의 전통, 이것을 그들의 생명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윗도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참으로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의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예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또 자기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해 오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이와 같은 오늘의 이런 참으로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일개 목동이었잖아요. 별별은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의 삶은 그런 어떤 삶에서, 자기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누린 이후에 그런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금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금 거기서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자기는 그냥 헛것과 같다.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지나가는 날은 그냥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흔적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자기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헛것과 같은 그 인생, 정말 아무 그림자와 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그런 그 갈등 가운데서 참 그의 삶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손가락과 손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별볼일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다. 또 2절에도 보면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세밀하게 알아주시고 또 그리고 친밀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춰본다면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절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6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시며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강력하심,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살아온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만지시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빚으시고 자기의 삶을 순간순간 이렇게 돌보셨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 순간만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데 지금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그의 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는 헛것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둑은 잘 못 두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은 보통 그 바둑판 안에서 한 400개 정도의 알이 놓여진 자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 프로 기사들은 자기가 놓은 자리 하나씩. 그래서 대국이 끝나게 되면 자기가 혼자 또 다시 거기 그 자리 하나씩 이렇게 놔본다는 거예요. 그 400개 정도 되는 그 바둑알을 다 이렇게 세아리면서 그걸 복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그 자리에 놓는 것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의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어디까지 그 수를 다 지금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몇 사람,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그 영성 단체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간 한 달 동안을 반추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달째 하고 있는데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쭉 이렇게 그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뎌졌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억들도 사실 얼마나 남아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무의미해질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살아왔나? 난 무엇을 믿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기억할 수 없을 거라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살아온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또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야지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뭐 12절도 보면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에서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와 현재 누리는 축복을 지금 낱낱이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미래에 주실 축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다시 축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들을 장성한 나무같이 아름다운 모퉁이 돌골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어떤 영육에 있어서 이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 아니겠어요? 영과 육이 성장하는 것.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과 같이 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창고에 오곡백화, 그러니까 모든 곡식들이 가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또 뭐 양들도 뭐 가득하다는 거예요.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면 그러니까 곡식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들에는 양과 그 양떼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숫소는 무겁게 짐을 실어 나르도록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무겁게 짐을 나눌 정도가 됐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자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거리에도 슬퍼 부르짖는 자가 없고
결국 그것은 원통함과 어떻게 보면 그 하소연할 그럴 일들이 없을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그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결국 다윗의 통치 철학일지도 모르죠, 이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또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사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발생한 그런 결과들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깨닫게 된 그런 은혜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동물, 가장 작은 동물 뭘까요? 동물? 햄스터? 쥐 종류지, 쥐. 햄스터 쥐 종류잖아. 쥐가 있고. 가장 큰 동물은 뭘까요? 그 백과사전을 집필한 학자, 뭐 신시아 보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작은 동물을 연구하고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를 이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쥐의 임신 기간은 두 주 정도밖에 안 돼. 두 주. 길어야 세 주까지밖에 안 돼. 알죠? 어? 코끼리는 임신 기간이 얼만큼 될까? 어? 1년 반에서 2년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20일에서 750일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그런데 이 백과사전을 집필한 이 사람 보이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물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쥐의 믿음, 쥐를 닮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쥐를 닮은 믿음. 빠르기는 하지만은 믿음에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빠르긴 하지만. 그리고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응? 너야? 응? 솔직하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지속성이 없고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새끼를 얼마나 자주 낳겠어요, 쥐가? 12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한 배씩 낳게 되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낳겠어요? 번식도 많고. 그러나 반대로 코끼리는 어떤가? 매우 오랜 시간을 임신하는 하잖아요. 오랜 시간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오랜 시간에 어떤 믿음의 결과를 얻기까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묵하고 참고 견뎌내야 되고 그러나 그 믿음은 유익을 주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다. 늘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켜가는. 그래서 코끼리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한결같이 무슨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변화가 없고 그냥 늘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천천히 그냥 가는 그런 믿음. 오랜 시간이 남들보다 더 걸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열매는 크고 강하고 가치 있고 굳건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믿음. 다윗이 10여 세에 목동에서 그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바로 왕으로 딱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사울 왕에 의해서 그가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아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지. 하나님께 더 하나님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결국 그는 헤브론에서 이제 1차적으로 왕이 오르고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참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가는 그런 어떤 단련의 과정들이 있었대. 환난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됐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됐죠. 그러니까 연속된 고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왕이 됐는데, 결국 그 고난 속에서 연단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한 획을 긋은 거 아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획을 긋은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내용을 보는 것처럼 정말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으로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역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나는 조급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조급해지는 것은 당장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또 기도하는 그 기간에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어느 기도 모임에서 이제 같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안에 조급함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같이 자기와 같이 개척한 그런 그 교인들은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빨리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길을 대할 때 자기 안에 자기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힘든다. 자기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는 것 같아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에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 헛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이렇게 붙들으셔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교회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견지하고 간다면 내 삶은 조급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좌불안석하겠냐는 거예요. 좌지우지하겠냐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가야 되겠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게 되는 이 저녁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